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AIMP 재생 목록에서 음악 파일 항목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음악 파일 삭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재생 목록에서 음악 파일을 삭제를 해도 폰에 있는 실제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음악 파일 항목 삭제는 여러 개의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과 하나씩 삭제하는 방법으로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생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도 삭제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겠습니다. AIMP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현재 디폴트 재생 목록이 선택이 되어져 있고 6개의 음악 파일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 먼저 삭제해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오른쪽에 있는 선택 아이콘 클릭합니다. 재생 항목 좌측에 체크 버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삭제할 파일들만 클릭해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재생 목록에 추가되어 있는 6개의 항목 중에서 2개의 재생 항목을 삭제하려고 선택했습니다. 모두 선택했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휴지통 모양의 삭제 버튼 클릭합니다. 선택한 2개의 재생 항목이 삭제가 되어서 4개의 항목만 남았습니다. 좌측 하단 체크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선택 버튼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재생 항목만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삭제할 재생 항목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클릭합니다. 나눔 메뉴에서 재생 목록에서 제거 클릭합니다. 선택한 재생 항목 삭제가 되어서 3개의 재생 항목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 삭제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점점점 클릭합니다. 나눔 메뉴에서 재생 목록 지우기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나오면 예 클릭합니다. 재생 목록에 있는 항목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오늘은 AIMP 재생 목록에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